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우리 샵에서 할 수 있는 가을 포인트나 아니면 그라데이션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아들하고 놀다가 손톱이 확 나갔어요. 연장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네요. 자, 저희 젤코코 킬블랙 이용해서 킬블랙 떠보면요, 여기 약간 푸른빛이 약간 돌거든요. 이거는 알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료가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료를 꼭 한번 저어서 사용을 해주시던지 조금 따뜻하게 한 뒤에 뒤집어서 한번 더 저어주시거나 흔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색깔 바르고 큐어 하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요즘에 정말 되게 많은 연락이 와주고 계세요. 플러스 친구로도 연락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같은 것도 문의가 되게 많으셔가지고 저희 인티메이트 세미나도 일단 마감은 다 됐고요. 1차, 2차, 그리고 3차도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고, 이제 인티메이트라는 거 이제 해보는 거거든요. 해보는 세미나도 지금 거의 다 마감이 돼가고 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되게 연락을 많이 주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그런 수업 되셔가지고 요즘 엄청 바쁘게 지내고 있는 나날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항상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 이렇게 검정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요, 저희 이거 젤코코, 젤코니젤 얘네들 있죠? 296번, 7번, 8번, 9번, 10번 애들 요렇게 펄라인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297번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펄라인 애들은 꼭 스윙 기법으로 그 그라데이션을 해줄 필요는 없거든요. 자, 브러쉬를 앞뒤로 적시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검정색 알료와 이 펄이 섞이게 돼요. 살짝. 그래서 섞이게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얇게 브러쉬를 눕혀서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브러쉬를 닦고, 팔레트에다 브러쉬를 닦고 브러쉬를 눕혀가지고 쳐서 올려주세요. 꼭 스윙 기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브러쉬 결 생겨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탑젤하면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잔잔한 펄이 위에 퍼질 수 있게 은하수 같이, 아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살살살살 이렇게 두드려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펄이 정말 은은하게만 그냥 깔려요. 이렇게 하고 나서 큐어. 자, 큐어 하시고, 자, 그런 다음 다시 빼서 여기다가 또다시 똑같은 색깔, 내가 원하는 똑같은 색깔 깔아서 좀 더 진하게 한 번 더 하면 그냥 얇게 해도 얘가 진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한 번에 많이 진하게 나올 필요 없어요. 네일은 성격 급하면 안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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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확하게. 자, 브러쉬에 힘을 빼서 찍는 데는 찍고 빼는 데는 빼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주면 밤하늘의 은하수 같은 느낌 검정색에다가 보이시는지요? 이쁘지요? 자, 이렇게 하고 큐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뭐 허니콤 넣어도 되고 우리 마일드 아니면 뭐 샤이니지들 뭐 그런 거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겠죠. 여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투톤을 해볼 거예요. 우리 이쁜 300번 따서 300번 밑에다가 또 깔아주고 얇게 그런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덜고 또 살짝살짝 쳐주는데 너무 일자스럽지 않게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가 조금 보이도록 내가 너무 많이 도드렸다 싶으면 살짝 더 발라주고 그러고 나서 또 살짝살짝 쳐주고 이 살짝살짝 쳐주는 건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은은하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투톤의 영롱함이 보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너무 이쁘거든요. 이렇게 하고 더 큐어.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손님한테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고 마무리 하고 싶으면 펄이 너무 곱다 보니까 그라데이션 이렇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려 내려가지도 않고 지금 베이직실 발랐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느낌이 이게 실물을 못 담네. 실물을 못 담아. 진한 색은 보이는데, 이 연한, 이 보라 색깔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큐어를 하고,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고, 아, 지금 보면요. 이렇게 핀홀이 생겨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볼록볼록 남는 거. 이거는 밑에 점도랑 위에 점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형상이라서 이거는 불량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위에 오버레이 하거나 탑을 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드논 와이프 탑이 이번에 조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있으신 분은 쓰시면 돼요. 점도가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이너의 눈물이에요. 우리 젤코코. 그 이너의 눈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하셔도 되게 이쁘게 나오고 그죠? 이렇게 이너의 눈물 써도 되고 거기에다가 별빛이 내린다. 우리 젤코코의 별빛 은색 있죠? 그 아이를 조금 더 여기다가 섞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많이 반짝이는 그라데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활용하기 정말 나름이에요. 바르고 바르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바르시면 두께감이 덜 생겨요. 자, 요런 식으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 그냥 쉽게 정말 그 펄그라 같은 거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은데, 아, 이건 실물이 훨씬 이쁜데. 그래서 이거는 하고 나서 별 같은 거나 이런 거 그려줘도 되게 이쁘거든요. 자, 지금 큐어 하고 나왔고, 여기에다가 정말 작은 아트를 하나 해본다고 하면, 지금 바르는 건 베이직실입니다. 베이직실 바르셔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클리어 젤 혹은 그 필소굿 아무거나 다 사용 가능해요. 뭘할때 이것만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하고 나서 오버레이 해주고요. 약간. 그런 다음.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자, 빼가지고요. 얘를 알콜로 한번 닦아주세요.
다음에 폰이 1번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보면 화면에서 봤을 때 그냥 그라데이션 같이 보이거든요. 진짜 속상하다. 이 보랏빛이 되게 잘 보이는데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약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 보랏빛 그게 보여야 되는데 점을 찍고 빼고 끝이 뾰족한 브러쉬만 써주면 돼요, 이건. 그리고 동그라미를 크게 찍으면 크게 남고 작게 찍으면 작게 남고 그런 거죠. 해줘도 되고 적게 해줘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섬세하게 여러 개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이뻐 보인다는 거. 저희 인티메이트 세미나 공지 같은 거 받고 싶으시면 제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 아니면 플러스 친구 이런 거에다가 등록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항상 그거 보내드릴게요. 정보. 요즘은 정보화 사회잖아요. 정보를 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고 큐어.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건 되게 쉽게 할수 있는 거. 이번에 저희 나온 하드논 와이프탑인데 약간 점도가 있어요. 그전 거보다 조금 이렇게 약간 점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광이나 깊이감이 훨씬 더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손님한테 진짜 그냥 빠르게 하기 되게 좋죠. 근데 좀 퀄리티 있게 투톤으로 이렇게 저랑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좀 보러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멀리 있는 분도 배우러 많이 오세요, 요즘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샵을 하면서 화학적인 것도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하는 그 깊이가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제품도 이제 구입도 더 많아지고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초접근으로 땡기고 싶었는데. 이 보라색의 반짝임이 보이시나요? 위에? 이 아이가 너무 이쁜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아, 이게 화면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 좀더 진하게 보이는데. 여하튼,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다이아미 제품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 플러스 친구랑 유튜브 좋아요 눌러주세요. 난 맨날 잘 보기만 하고 안 누르면 그건 배신이에요. 알겠죠? 구독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